휴일인 오늘도 강원 영동에는 많은 눈이 내립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밤부터 눈과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매서운 한파도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한가은 기상캐스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연일 강원 영동에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동 지방에 폭설이 내린다고요? 네, 어제부터 강원 영동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강릉 왕산에 40cm가 넘는 눈을 기록했고 삼척 도계에도 35.2cm의 눈이 쌓였는데요. 동풍이 약해지면서 현재 눈발은 좀 약해진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동해안에 눈이나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눈이 추가적으로 쌓이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을 말씀드리면 강원 영동에 최고 7cm, 경북 산지에 최고 5cm,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cm 미만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오후 이후로 동풍의 영향으로 내리는 비와 눈이 모두 그치겠습니다. 특히 이 눈은 동해상의 습기를 머금고 동풍을 타고 들어오는 물기가 많은 무거운 눈인데요. 이 습설이기 때문에 많은 눈으로 인한 붕괴사고 위험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어제도 눈과 비가 내렸었는데 오늘도 밤부터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현재 앞서서 동쪽에 그쳐가고 있는 눈 혹은 비는 동풍의 영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늦은 오후부터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찾아오겠습니다. 전국 하늘빛이 흐리다가 늦은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시작해 늦은 밤에는 강원 영동으로도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와 눈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시작된 비와 눈은 추운 날씨에 그대로 얼어붙을 걸로 보이는데요. 도로가 빙판으로 변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강한 바람도 동반하겠습니다. 울산에는 현재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순간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칠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기온이 낮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곳들은 비로 바뀌어서 내리겠습니다. 미세한 지상 기온의 차이에 따라서 눈 혹은 비로 강수 형태가 바뀔 텐데요. 먼저 예상 적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 강원 영서에는 최고 7cm, 전남 동부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곳곳으로 적게는 1에서 많게는 3cm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해안가를 비롯해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들은 비로 바뀌어 내리겠고요. 광주, 전남에 최대 20mm, 제주에는 최대 4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네, 주말과 휴일 내내 다소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한파도 온다고요. 네, 오늘까지는 큰 추위 걱정 없겠는데요. 내일부터 이 눈비구름 뒤로 강한 한기가 밀려들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내내 날이 추울 걸로 보여서 강추위에 대비한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체감 온도는 그보다 더 떨어질 텐데요. 지금 나오는 지도가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을 색깔로 표시한 지도입니다. 보라색으로 보이는 중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10도를 밑돌겠고 군청색으로 보이는 많은 지역에서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9도, 충북 제천과 경북 봉화는 영하 7도, 대관령은 영하 11도로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추위도 심한데 영하권 강추위 속에 그간 내린 눈과 비가 도로에 얼어붙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여기에 내일부터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빙판길 사고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요즘 더 추워지고 있는데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이번 주 눈비 소식은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한 주간 날씨 전망도 짚어주시죠. 네, 내일부터 시작해서 주 초반, 주 중반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이 이번 추위의 절정에 달할 텐데요. 서울 기준으로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올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이후로 점차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하늘 표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충청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눈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가연 기상캐스터와 함께 한 주간 날씨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